이번 주 유통팔달 시간에는 이 TV 홈쇼핑사들이 일종의 자릿세 명목으로 이 유료 방송사에 지불하는 이 송출 수수료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홈쇼핑사들은 그간 이 송출 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면서도 사실상 갑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유료 방송사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올려줘 왔는데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 이 홈쇼핑사와 유료 방송사 간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이 두 업계가 접점을 못 찾고 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예. 현재 이 홈쇼핑사 또 유료 방송사 간의 송출 수수료 협상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두 업계는 1대1 방식으로요. 이 올해분 송출 수수료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CJ, GS, 롯데, 현대 등 대형 홈쇼핑사와 KT, LG, SK 등 IPTV 사업자 간의 협상 상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이 대형 홈쇼핑사들은 KT와는 이 송출 수수료를 작년보다 약 10% 초반 올려주는 것에 사실상 합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SK, LG와의 협상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SK, LG는 이 홈쇼핑사에 10% 중후반의 송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홈쇼핑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이 홈쇼핑사 그리고 IPTV 업계 간의 이 갈등, 뭐 해묵은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릅니다. 뭐 굳이 갑과 을 관계를 따지자면요, 이 물건을 팔 공간을 주는 IPTV는 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홈쇼핑사는 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을인 홈쇼핑사는 송출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IPTV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좀 정색하고 한판 붙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KT보다 높은 송출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LG 그리고 SK에 대한 홈쇼핑사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일부 대형 홈쇼핑사들은 과기부에 송출 수수료의 적정성을 좀 검증해달라 이걸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과기부가 운영하는 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 검증 협의체란 조직에 홈쇼핑사가 직접 수수료 검증을 요청하는 시기 됩니다. 예. 홈쇼핑사가 신청을 해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대가 검증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여기서 자문 결과가 나오면 IPTV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긴 하지만 이 홈쇼핑사들이 과기부에 이렇게 수수료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입니까? 네, 흔치는 않습니다. 이번에 홈쇼핑사들이 대가 검증 협의체에 이 수수료 검증을 실제로 요청하면요, 처음 있는 이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사실 홈쇼핑사들이 이 대가 검증 협의체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 말씀드린 대로 이 갑인 IPTV와 척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출 수수료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이 전례 없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그게 가능 원수 때문에 참지는 거지 않습니까? 홈쇼핑 입장에서 이제 뭐 그런 말을 꺼내기조차 좀 어려운 거죠. 눈치 보고 뭐 올해는 보니까 안 되면 그게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좀 공공연하게. 자, 박 기자, 그렇다면 이 송출 수수료 대체 얼마나 뜯기길래 이 홈쇼핑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까? 네, 많이 내기는 합니다. 이 대형 홈쇼핑사 네 곳을 좀 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약 60% 수준을 송출 수수료로 이 IPTV사에 줬습니다. 예. 회사별로 보면은 GS 75%, CJ 64%, 롯데 현대 50% 이상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홈쇼핑으로 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GS 같은 경우에 최대 75만 원을 송출 수수료로 준 겁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만든 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걸 딱히 또 문제 삼기도 힘든데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2020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송출 수수료를 산정할 때 IPTV 가입자 수도 따져야 되고 또 홈쇼핑사의 TV 매출, 모바일 매출도 따져보게 돼 있는데 사실 몇 년 사이 IPTV 가입자 수가 또 큰 폭으로 늘기도 했고요. 또 홈쇼핑사의 모바일 매출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간에 이 홈쇼핑사와 IPTV 업체 간의 입장이 갈리는 건 분명하잖아요. 주무부처인 과기부 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포지션입니까? 네, 사실 이미 지난달에 끝나야 될 협상이라서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좀 조급한 상황입니다. 과기부에 물어봤는데 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송출수 수수료 상한제 등 여러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송출수 수수료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예 한 해 수수료 인상폭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이 상한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업계가 의견 일치에 실패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송출 수수료 문제는 사실 이 납품사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해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홈쇼핑사는 과도한 송출 수수료 부담을 납품사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넘길 수 있고요. 납품사는 소비자 가격을 올림으로써 또 인상 부담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과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